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마인드셋이 준비되어야 필요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위는 세상살이에 얼마간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부를 얻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도 엄청나게 똑똑하고 학위도 몇 개나 있지만 부자는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준이 높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주위 사람들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교육 수준이 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수준은 높지 않아도 제대로 된 마인드셋을 갖추고 부의 증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유리하게 부를 창출할 사업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타인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떠한 매매도 거래도 일어나지 않죠. 고객, 협력업체, 동료, 친구,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부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이 타인과의 공생에서 자신만이 이득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이 해법보다 문제에 집중될 때도 마찬가지죠. 다시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가 사업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만 집중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성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욕망을 채워줘야 하는 거죠. 자신을 사업가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삶이 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니즈보다 그들의 니즈에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니즈 또한 충족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변화에 대해 말할 때 그 위험부담을 걱정하는데요. 위험부담이란 결국 인식의 문제이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도전하는데 망설임이 없죠.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걱정하는 성향은 전적으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위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걸음마를 떼지도 뛰지도 자전거를 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위험부담은 해로운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간혹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는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을 가능성보다 자동차 운전 중에 죽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훨씬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비행기 탑승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자동차 운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행 공포증은 대체로 근거 없는 두려움이죠. 삶에 제약을 가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위험 인식인 것입니다.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공포가 그들의 판단을 흐리고 가능성을 갉아먹는데요. 이런 비이성적인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명 그러면 훈련이죠. 예를 들어 창업하고 싶지만
회사를 그만두기 겁난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사업에 실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러면 사업을 접고 다른 직장이나 다른 수입원을 찾겠죠. 그러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아니요. 당장 가족이 굶어 죽거나 노숙자가 될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구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생겨나는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증폭합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가지 가정을 찬찬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기껏해야 사소한 불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전의 결과가 어떻든 죽을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미쳐야 본전이죠. 일이 틀어져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내일이 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나 삶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 전환의 새로운 기회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상태로 끝나거나 비참한 결말을 맞을 거라는 인식은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세상을 한정하고 우리를 그곳에 가두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노력이 발현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주식 투자나 뮤추얼 펀드에서 을에 친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있죠. 미래는 과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얻을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각각의 결정과 떠올리는 모든 생각이 이 순간부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기회이죠. 남들이 우리에게 현실을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지닌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인식과 두려움은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적과 경고가 선의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고 무엇을 했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기회를 놓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이루겠다는 여러분의 열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인드셋입니다. 유일하게 유효한 현실은 자신이 마음에 만드는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이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일은 그 자체로 보상이죠. 그들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죠. 부유한 사람들이 주요 화제는 돈과 소득 창출입니다. 그들은 은퇴라는 단어는 거의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은퇴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평생 즐겁지 않은 일 또는 아무 열정도 없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는 발상은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돈을 비축하기 위해 지금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논리이죠. 발상 전체가 미래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 칭칭 쌓여 있는 것입니다. 돈과 에너지를 그냥 비축하는 대신 훨씬 더 좋은 용도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시들어도 평생 지속적으로 돈이 나올 소득원을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일이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에너지원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열정을 바칠 직업이나 사업을 찾으면 더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을 바칠수록 업무에 능통해지고 역량이 올라갈수록 일이 매일이 활력소가 되는 거죠. 그 열정은 남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열정입니다. 그들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면의 힘을 개발했죠. 내면의 힘을 키우고 사고방식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믿지 못할 만큼 강력한 도구이죠. 하지만 무엇이 자신이 생각 패턴, 감정, 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지에 혼란을 느끼고 좌절하면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죠. 한 사람의 태도는 그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중 하나나 둘이 아니라 셋 모두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조건화된 행동, 즉 조건 부여에 의해 획득된 행동이 만든 산물입니다. 그 조건에는 성장 환경, 교육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과 사건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사고방식이 어떻게 행동에 뿌리 내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의 학습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네 가지 단계를 밟아 학습된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는 자전거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자전거를 타게 될지 관심도 없는 상태로 생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무의식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단계이죠. 이때는 걷는 것보다 빠른 이동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저 즐겁게 보냅니다. 그러다 유년기의 어느 순간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학습의 두 번째 단계인 의식적 무능력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자전거라는 게 있고 자신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 타기를 배우려 노력하죠. 알다시피 처음 자전거에 오르면 중심을 잡는데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마침내 넘어지지 않고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이 세 번째 단계인 의식적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의식적인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죠. 이 단계에서 반복을 통해 자전거 타기에 능숙해지면 더는 균형을 잡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자전거를 타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의식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정 기술에 지극히 익숙해져서 더는 의식하지 않고도 능란하게 수행하는 단계이죠. 이렇게 기술이 습득되면 마음이 그것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기술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점차 더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을 쓰지 않아도 척척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타자 치는 방법을 배울 때도 불을 창출할 때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이미지로 생각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집이나 자동차나 가족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번에 마음속에 그것을 그릴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스냅사진처럼 선명한 이미지로 떠오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마인드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떠올릴 그림이 없을 것입니다. 간혹 뇌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뇌 역시 마인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온몸이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위치도 모습도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떠올릴 이미지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마인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뉩니다. 의식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온갖 정보와 경험을 받아들이는 영역이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건이 의식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은 주변 환경에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아이디어와 사건을 거르는 필터인 것입니다. 이 필터는 우리가 몰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사건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은 꿈과 목표를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의 마인드가 어디에 노출되고 무엇을 처리하게 할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부정적인 메시지의 홍수에 끝없이 직면하다 보면 우리는 이를 감당치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견을 가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에 감정적으로 몰입할지 어떤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해줍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적 마음, 다시 말해 느끼는 마음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마음들이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내리는 모든 명령에 오직 하나의 대답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입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으로부터 들어온 아이디어를 모두 받아들이고 이를 우리의 믿음에 통합시킵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거부할 능력이 없죠. 들어오는 생각을 모니터링해 부정적 생각이 접근할 때 문을 닫는 것은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면 잠재의식이 우리를 그 부정적인 일을 만나는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이 어떻게 풀릴지, 삶의 역경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내면화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속을 끓이는 일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드는 에너지와 시간보다 많으면 많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축내는 것도 모자라 원치 않는 사건을 실제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부정적이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도 부정적인 에너지일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마인드의 작동 원리이죠. 이것을 알면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주입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실패할 때 느꼈던 감정을 끝없이 마음에 재생하며 우리는 다시 실패에 관한 두려움을 쌓죠. 잠재의식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부정적 사건에 계속 연연하는 것은 헤어나기 어려운 부정적인 태도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마인드에 주입되는지를 이해하면 나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여러분의 긍정적인 성취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고 긍정적인 사건을 삶에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각화가 필요하죠.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부유한 삶을 단지 시각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비전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부의 개념을 반복하면 우리의 신념 체계의 일부가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죠. 비전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그 생각을 반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평생에 걸쳐 잠재의식에 쌓아온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인드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일단 현실로 인식한 것은 죽어라 붙들고 늘어지죠. 따라서 뿌리 깊은 신념을 극복하는 노력은 때로 사람이 진을 빼기도 합니다. 이를 알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싸울 각오로 임해야 하는 거죠. 체력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잠재의식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잠재의식이 무언가를 믿는 힘은 워낙 막강합니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군인이나 부상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자는 상실 부위가 더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알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없어진 부위가 있다고 느끼고 존재하지 않는 곳의 감각을 호소합니다. 때로 이미 절단 수술로 없어진 신체 부위에서 통증이나 가려움을 경험하죠. 이런 환상통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팔, 다리처럼 물리적으로 명확한 것에 대해서도 잠재의식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면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굳은 살처럼 박힌 심령과 생각을 제거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현실을 지배하는 조건화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살죠. 조건화는 한마디로 무의식적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경험을 통해 행동을 학습하고 학습된 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이 조건화를 X인자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조건화가 우리의 논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노력을 줄이거나 멈출 때 우리는 그 중단 결정이 타당하다는 핑계를 잔뜩 만들어냅니다. 너무 어려워. 내겐 역부족이야.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라고요. 그런데 그 핑계 중에 정작 진짜 이유인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저항을 촉발하는 것은 오로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차후 마음에 들이붓게 될 온갖 근심, 걱정이
여과 없이 입성할 대로를 뚫어줍니다. 대개 일단 이렇게 본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시행할 때 그 아이디어가 타당하고 유효하다는 믿음에서 추진력이 나오는 법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면 추진력은 곧바로 틀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를 내면화하죠. 우리가 해법에 이르는 단계를 차근히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할 때 두려움은 우리가 다음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컴퓨터의 전원을 끄듯 우리를 마비시키죠. 또한 포기할 핑계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때 두려움은 시장의 실제 동향을 파악할 능력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읽어내지 못하게 막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인지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자신이 사업에 소질이 없다는 좌개감에 빠지기 쉽고 자신이 제품이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성급한 패배주의에 물들기 쉽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죠. 사실 우리는 단지 잘못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이며 마케팅 방식만 효과적으로 수정하면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밀쳐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을 제압해야 애태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념을 부단히 강화하고 그 신념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행동을 부단히 실천하는 것만이 기회의 문을 항시 열어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오래된 사고 방식을 이길 도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 놓은 두려움이란 덫을 타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상의 시나리오에 연연하지 않을 선택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순응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거부하는 방법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좋은 것에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도입한 신념은 우리의 의식적 도움을 받아 단단하게 자라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오래된 신념을 압도할 만큼 충분히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묵은 생각들이 마법처럼 홀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일단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게 됐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념을 강하게 키우고 부정적인 생각이 접근을 막아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으로 돌아오려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소원이라고 부릅니다. 소원에는 실현이 쉽지 않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바뀌기를 바라면서도 이를 실현하는데 매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바라는 일이 뚝딱 이루어지기를 꿈꾸죠. 요술 지팡이를 휘둘러서 대번에 실현되는 판타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기존 습관으로 후퇴할 뿐 자신이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원이 한낱 몽상에 불과하며 어차피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슬픈 점은 그 바람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망하는 모든 것을 가질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새로운 신념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심지어 움찔하지도 않았던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굳이 제동을 걸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놔두면 우리가 얻을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결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었어 라고 말하며 평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니고 살아온 생각, 습관, 태도가 지금 우리 눈앞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신념을 시행하는 데는 분투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유지하는 한 새로운 신념이 우리가 꿈꾸는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초점을 오래 유지하면 새로운 신념이 우리 마인드에 오래 머물죠. 그래야 새로운 신념이 단단해지면서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창조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현재의 시간을 돈과 바꾸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파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죠. 시간은 감히 액수로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가격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설계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겠지만 그중 몇 명이나 실제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인드의 변화 가능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거기에 매진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 내면에 있는 평생에 걸쳐 주입된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군분투 없이는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으로만 실현되지 않은 잠재로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영 시작점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계속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흥분은 이내 무관심으로 바뀌고 무관심은 우리를 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겨운 일상을 재개하죠. 지겨운 일상은 성공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쉬는 시간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TV에 앉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고통과 비관과 부정적인 발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매사 시큰둥하게 만들죠. 냉소주의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분발하려는 마음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피약적 독약과 같습니다. 냉소주의는 이대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이는 평균이 태도와 한패이고 따라서 진정한 부하는 평생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미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작동을 해온 거죠. 하지만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법칙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끌어온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늘 작동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저 그런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거죠. 어쩌다 그런 일을 불러들였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삶에 좋은 일과 긍정적인 계기를 끌어들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결과와 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우리가 끌어들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책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꺼이 순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신이 현재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동안 고수해온 신념에 있다는 생각은 제쳐놓고 남이나 운명을 탓하는 편을 택하죠.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한다는 진동의 법칙이 하위 법칙입니다. 진동의 법칙이 원자 수준에서 끝없이 진동하는 물리적 물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도 해당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에너지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더 끌어당기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자석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작동합니다. 이 법칙은 좋은 결과만큼이나 나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법칙은 어떠한 의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령할 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과금과 생활비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전전긍긍하기보다 일어나기 바라는 일에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에 생각을 집중할지가 매우 중요하죠. 모든 생각에 끌어당김이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에 대해 걱정할수록 여러분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으로 또는 그보다 절망적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부의 증대에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수입을 올릴 해법과 방안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연습한 일, 즉 대출금이나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생활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가 아니라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자신이 현재 삶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신이 현실에 유감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두고 속상해하면 비슷한 일만 더 끌어당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현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이 법칙을 깨닫고도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는데요. 그들의 결과는 그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접목할 정도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대체 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가 자신이 현재 결과를 대변하는 첫 단계에서 멈추고 맙니다. 현재의 삶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며 자신이 자초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은 속상한 일이죠. 뿌리 깊은 프로그래밍을 돌파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일은 괴롭기 짝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칙을 꺼버릴 방법은 없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자기 삶이 문제를 회피하는 행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열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부를 추구하는 행진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전진 배치해야 하는 거죠. 자신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진동을 불러올 아이디어와 생각을 선택하려 애썼지만
아직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내면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이 TV에서 보고 듣는 것들, 심지어 길을 지나며 우연히 듣는 대화까지 모두 나름의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진동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 친구나 가족 중에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자기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경제적 형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환경은 긍정의 힘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실제로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느낌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동업자나 동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족을 고를 수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항상 능사도 아니죠. 최선의 자기 보호책은 그들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연루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진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은 빛을 발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묻어버리려는 외부의 영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유한 삶은 흔적도 없이 증발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벗어나는 데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적 사고로부터 마음을 지키려면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고 그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불을 향한 길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일단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다음에는 이 변화를 끝까지 관찰하고 말겠다는 진념이 필요한 거죠. 새해 다짐보다도 그 어떤 출사표보다도 훨씬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